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옥법문 317장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났더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혔다고 하잖아요. 갇힌 것이 이제 로마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갇힌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도 뭐 우리가 표현하기를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 중에 한 서신으로 그렇게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우선 이렇게 말하죠. 같은 개념이 이어지긴 합니다만, 내가 거기에 로마에 갇힌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리고 또 그 일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방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방인이 이제 많았든지, 하여튼 뭐 이방인들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던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말씀이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가 에베소서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믿는 자들이 그 몸의 지체를 이룬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몸은 이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 몸인데, 그런데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 몸의 갈등 혹은 뭐 분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던 교회는 없습니다. 다 그냥 교회 내에서 그런 서로의 그 아픔들이 다 이제 있어 왔는데, 하여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는 이제 그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그런 그 갈라짐의 경계선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경계선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거든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경계선이 만들어져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있는 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네들끼리 먹어버리는, 왜냐하면 없는 자들이 와서 이거 먹어버리면 안 좋다 해갖고 있는 자들이 먼저 와서 이 이제 애찬식에 이제 성찬식과 애찬식이 같이 행해졌던, 그 교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제 음식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싸우는 형편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음식이 좀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참 감사한 시대인데 우리가 음식 귀한 줄 모르고 막 그냥 버리고 뭐 썩게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좀 그런데, 뭐 지금은 음식 자기 집에서 싸우라 하면 뭐 싸울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그 시대에는 음식이 정말 귀했던, 아주 귀했던, 하루 종일 일해도 그날 먹을 음식 값을 만들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날 먹을 음식 값을 만들지 못했던, 노동의 품값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싸운다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서 음식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먹고 취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싸울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게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아예 교회 오지나 말지. 그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교회 오지 말지. 뭐 교회까지 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 교회에서 싸울 일이 있고 안 싸울 일이 있지. 그래도 교회 와서 싸울 일이면 좀 고상한 일 갖고 싸워야지. 내가 더 잘 믿냐, 네가 더 잘 믿냐, 내 찬송이 더 귀하냐, 네 찬송이 더 귀하냐. 뭐 이 좀 고상한 것 갖고 싸우려면 싸워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는 거잖아. 정말 아이 별 정말 그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사람은 먼저 와서. 음식 자기네들끼리 먹, 우리끼리 싸운 사람끼리 먹자. 안 싸우는 사람들 여기 끼워주지 말자. 그래서 경계가 거기에 그렇게 경계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계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선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웠다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선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뭐 진보와 보수 같고 뭐가 진보인지 뭐가 보수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것 같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싸우고 이전에는 뭐 지역 같고 호남이니 영남이니 뭐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뭐 싸우고 경계선들이 시대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선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거든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때는 아마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했을 것이고요. 전혀 말도 안 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뭐 관계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지만 특별히 그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터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있었잖아. 아니, 3년, 근 3년이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도 당연히 이제 직접 들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어떤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한번 갔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그와 같이 자신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미 들었지 않느냐, 들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들은 말씀은 좀 기억하고 무겁게 여기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뭐 소기의 경읽기처럼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들은 티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삶에서 들은 티가 나지 않으면 그 민망한 일이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수없이 들었는데 들은 것 같지 않게 살면은 안 되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이 계시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보면 네 번, 다섯 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 이베소 교회, 이 이베소서 이전에 편지를 보낸 것이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근데 뭐 그게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장인데 1장, 2장에서 뭐 이 바울 사도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든지 뭐 바울의 기도라든지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런 주제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죠. 이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뉘신이니까 그랬잖아요. 몰랐죠. 몰랐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하셨죠.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그의 그 궤적을 통해서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땅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한다.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고요.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비밀이었고 그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마 세 번째 비밀 뭐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앞에 막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요즘 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문이 열리잖아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이 내 앞에 있는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들을 여는 비밀번호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문 앞에서 하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염없이 그 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의 다른 세대는 구약을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여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쉰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정말
귀한 말씀, 함께 우리가 결코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믿음 생활 할 수도 없고요. 일단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뭐 아담과 하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혼자 교회 다닐 수 없거든요. 다 함께, 함께.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만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다.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뭐 지체, 이 손과 발과 다리와 뭐 하여튼 우리 몸이 함께 살지, 팔 따로 살고, 귀 따로 살고, 눈 따로 살고, 눈알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혼자 삽니까? 불가능하지.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희가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있는데 너희가 뭐지 중간에 가로막고 저들에게는 약속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들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도 나도 유대인들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나도 내가 변화되는데 내 힘으로 변화되는 거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아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된 것이다. 내가 그런데 된 것이 뭐냐면 일꾼이 되었다. 무슨 뭐 다른 뭐 지배자나 뭐 가진자나 뭐 특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된 것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배소 교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꺼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또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